비트코인이 1달러 된 다음에 2달러 되고 3달러 되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요. 로그 함수로 올라갑니다. 네. 1달러에서 10달러를 쳐요. 그리고 다시 3달러로 폭락해서 몇 년 있다가요. 다시 100달러를 쳐요. 그리고 다시 10달러대로 추락해서 몇 년 있다가 1000달러를 치고. 네. 지금 만 달러를 치고 있잖아요. 네. 조금 빠지고 확 올라간다. 그렇죠. 로그 함수. 조금 빠지고 이렇게. 네. 10배수로 올라가서 지금 네. 제 이론에 의하면 1억 지금 테스트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. 재작년에 못 들었어요. 네. 근데 이번에 올라가면 1억 레벨이 아니라 10억 레벨입니다. 근데 일반인들이 하기가 어려운 게 10억 올라갔다가 네. 그때 사람들이 왕창 사면 바로 2, 3억으로 다시 떨어질 거예요. 그때쯤에서 미국의 동부 금융권에서 한 20, 30% 잡고 억제를 해야 될 겁니다.